AI 경계 지역에 있는 국내 첫 동물 복지 농장의 닭 3만여 마리가 결국 살처분됐습니다. AI 위험에 동물 복지 농장도 예외가 되진 못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오리 농가에 3km 경계 지역 안에 든 국내 최초의 동물 복지 농장. 방역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농장 안에서 안락사시킨 닭 사체를 한 곳에 모읍니다. 이어 200도가 넘는 고온고압 스팀으로 열 처리해 퇴비로 만드는 기계에 투입됩니다. 농장 인근에 매장되면 오염될 것을 우려해 매장 대신 열 처리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농장주가 그 복지농장이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가지고 저희 군에서 그 농림부로 핸드링 기계를 신청해가지고 오늘 그 살처분에 이르게 됐습니다. 닭 3만 6천 마리를 처분하기 위해 공무원 등 130여 명의 인력과 전국에 있는 열처리 차량 5대가 모두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복지 농장만은 살려보자는 지자체와 농장 측의 요구가 끝내 묵살됐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장 운영을 해왔는데 동물복지인증 농장 말살로 더 이상 뭐할수 있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현재로서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살처분 과정이 규정대로 되는지 확인하겠다는 동물보호단체와 이를 막는 10여 명의 경찰이 승강일에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닭을 제가 지금 방금 만져보고 왔어요. 사체를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푸드덕대고 있었습니다. 실제 그 닭이 바로 렌더링 기계에 들어가서 열 처리가 된다는 거,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동물복지농장도 AI 앞에서는 예외가 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